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혹시 더블 아이리쉬 위드어 더치 샌드위치 이런 말 아시나요? 더블 아이리쉬 그리고 더치 샌드위치라고 따로 떼어서 쓰기도 합니다. 커피나 샌드위치 시킬 때 쓰는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구글과 애플 같은 기업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려서 절세를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아이리쉬, 그러니까 아일랜드와 더치 할 때 네덜란드가 이용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이 왜 샌드위치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더블이라는 말이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이리시 아일랜드에 두 개의 법인을 세웁니다. 이곳이 좀 법인세가 낮은 곳이거든요. 두 개의 회사를 세우고 샌드위치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이 두 회사를 두 장의 빵으로 본다면은 또 판매세가 낮은 편인 네덜란드 법인이 치즈처럼 여기 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더치 아이리쉬 위드 더치 샌드위치, 더블 아이리쉬 위드 더치 샌드위치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죠. 애플은 이렇게 해서 번 돈의 한 70%를 해외에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하지만 양심적이진 않죠.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번 만큼 세금을 낸다. 이건 상식이지만 돈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절세, 탈세에 열심인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소비세 올리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탈세, 절세 방지법은 없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 하리쇼에서는 앞서 나온 더블 아이리쉬 위드 더치 샌드위치. 세계 각국이 세금 받아내려고 머리 맞대는 사안인데요. 글로벌 기업의 역외 탈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블루밍 아파트를 짓는 벽산 건설이 파산을 한다고 하죠. 국내 건설업계 어렵다 하는데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원인과 해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중에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어떻게 끝났나요? 지난 어젯밤에 있었던 미국과 유럽 증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영향들이 국내 증시에는 시초가는 조용한 영향을 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내 시장 상당히 양호하게 끝났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래소는 5.27포인트, 0.26% 올라서 1997.2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000포인트 아주 가까이 다가섰고요. 네. 코스닥은 좀 더 흐름이 좋았습니다. 8.57포인트, 1.56% 상승해서 557.6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중소형주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켰다는 점은 다행입니다만 외국인 투자들이 거래소에 4,300억 원, 코스닥에서 575억 원이나 주식을 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승폭이 이 정도였다는 것은 외국인 수급에 비해서는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신중하게 보시는데요. 지금 거의 모든 제목들이 장중 2000 돌파 이걸 많이들 제목으로 뽑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 이렇게 하는데 사줬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네요. 예, 과거에 같았으면 4천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었으면 네. 거의 1% 가까이 주식 시장이 오른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주식을 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장중에는 거의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남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꽤 며칠 동안 사고 있죠? 네, 외국인 투자들 지난주부터 좀 매수세를 강하게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보게 되면은 거의 한 1조 가까이 주식을 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조 네. 4천억 원 정도 오늘까지 샀으니까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주었기 때문에 20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데는 외국인들의 힘이 합격한 공을 세웠다라고 예. 볼 수 있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조 4천억 원씩 주식을 사주었는데 예. 상승폭은 사실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만큼 사줬는데 힘이 좀 딸리게 느껴지는 것은요?
뭐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결국 예. 시장이 잘 되려면 네. 지수 관련 주도주가 나와 주어야지 전반적으로 예. 시장이 끌려 올라가는데 네.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와 자동차가 이끌어주면서 지수가 좋은 모양새를 보였지만 또 이번 주 들어서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사실 주도주라고 할 만한 업종이나 기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면 순환매를 통해서 모든 주식들이 고르게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달리 이야기하면은 실적이나 또 분위기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결과가 네. 외국인들의 매수에 비해서 시장의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주도주가 없다. 그럼 뭐 예전에 뭐 전차 군단이라고 불렀던 그런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히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뭐 차화정이니 뭐 네. 전차 군단이니 뭐 이런 뭐 칠공주니 여러 가지의 별명을 네. 가지고 있었던 이 기업들 종목들이 있을 때는 다른 종목들이 좀 부진해도 지수 관련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양새였는데 예.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이렇게 시장을 견인해줄 만한 대형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실적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네. 어떤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돌다리를 일단 두드려 봐야지 될 텐데요. 실적이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중순부터인가요? 발표되는 게? 삼성전자는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금요일날 내놓을 것으로 예정되어 네. 있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한 8조 4천억 원 정도 부근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4월 중 하순부터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실적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4월 중하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도 아마 시장의 주도주를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는 어떨 걸로 보고 계신가요? 실적 발표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어떻게 했다 달라지겠지만 네. 1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이 많이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이 주춤해졌고요. 지금까지 집계된 걸로 보면 올해 1분기는 지난해 1분기보다 10%에서 15% 정도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익이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지난해 1분기보다는 네. 올해 1분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분위기 현재로서는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적이 모멘텀이 돼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4월 중순이 예. 좀 분수령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네. 16일 날 중국이 1분기 GDP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 중국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이냐가 좀 1차 분수령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니까 4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좀 소강 상태를 보인 이후에 방향을 실적이 보여주는 그런 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길게 보고 나니까 당장 이번 주에는 뭐 어떤 전략이 좋을지 사실 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좋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서 장 흐름은 미국의 어떤 업종에 올랐느냐 내렸느냐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 SNS, 바이오헬스 같은 이 제약 업종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부진했고요. 네. 이번 주 들어서는 그 업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같이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부 동력보다는 외국인이 수급을 관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업종에 대해서 많이 따라가니까 지금으로서는 전망보다는 대응이 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지수를 따라가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업종별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같아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은 4월 중하순부터 나오니까 실적이 네. 공백 기간일 구간에는 상당히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형주 비싸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더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되면 예.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시였나요? 1시간 전쯤에 현호석 부총리가 한국은행에 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5년 만에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2009년이었던가요? 윤중현 네.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예. 한번 갔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아마 이성태 총재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현 부총리가 전격적으로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축하 인사차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예. 예전 같으면 이제 재정부 장관이 가면은 상당히 좀 그 하늘에서 불편해하고 부담스럽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뭐 그런 분위기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예. 현호석 부총리나 이주열 신임 총재나 다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들이어가지고 어쨌든 두 기간의 그 뭐랄까요 뭐 밀월까지는 아니겠지만 초반 분위기는 예.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현 부총리는 이주열 총재한테 앞으로 이제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재정 정책을 하는 곳이고 네.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하는 곳인데 이 두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이제 국민을 위한 길이 뭔지를 함께 고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분 다 이제 서로 이코노미스트들로서 경제 정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노력하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몰랐는데 네. 이 현 부총리가 1974년에 한국은행에 한번 입행을 했었다고 그러네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도 엄밀하게 따지면 한국은행 출신이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예.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두 수장 모두가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막 강한 스타일이거나 막 튀거나 그러는 스타일들은 아니죠. 네. 굉장히 부드러운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만나서 서로 설전을 할 그런 분위기 물론 아니겠지만 네. 네. 어쨌든 좋은 분위기에 시작을 했는데 또 하지만 이제 이 한국은행하고 정부의 관계라는 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는 거고요. 결국 어느 시기가 되면은 입장에서 분명히 대립각이 서고 아마 마찰이 생기는 요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네. 짐작컨대 올 하반기 아마 이후부터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저금리를 좀 오래 끌고 가고 싶겠죠. 네. 계속적으로. 하지만 이제 한국은행은 지금의 이제 경기 침체가 지금 뭐 완만한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하반기가 되면은 서서히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 네. 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서로의 입장차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갈 길이 갈라지는 그런 순간이 오기는 오겠죠. 오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예,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KDI 같은 경우에도 또 한은이나 어떤 뭐 재정정책을 하는 재정부에 있어서나 네. 예전보다는 그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선택이 어려운 게 미국은 네. 분명히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네. 이제 방향을 분명히 잡았죠. 분명히 예. 잡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양적 완화 축소가 끝나면은 뭐 지난번에 옐런 신임 페드 의장 같은 경우엔 양적 완화 끝나고 6개월 후쯤이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했는데 예. 미국은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오히려 양적 완화를 더 확대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유럽 다루고 중국 다루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 통화 정책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식의 정책 스탠스를 취할지도 상당히 과거보다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이거는 뭐 예전 게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새로운 특허 소송인가요? 예, 새로운 겁니다. 예. 지금 기왕에 계속 특허 소송을 뭐 지금 계속 여러 나라에서 그렇죠. 해왔고요. 예. 특히 이제 미국에서 크게 해왔었는데 미국의 특허 소송은 일단 1심은 일단락이 된 상태죠. 네. 배상금하고 이것이 다 확정이 된 거고 이거 외에 2년 전에 애플이 추가적으로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두 번째 특허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건데 오늘부터 이제 그 배심원 구성 이미 구성이 됐고 이제 첫 심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초반부터 뭐 신경전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일단 금액 자체가 예. 애플은 삼성한테 2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요청을 했고요. 오, 예. 삼성도 역시 맞소송을 냈는데 삼성이 요구한 금액은 700만 달러가 채 안 됩니다. 네. 20억 달러 대 700만 달러. 일단 금액 자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게 일단 주목할 부분인데. 그렇네요. 근데 이번 소송이 지난번 있었던 1차 소송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지난번 1차 소송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애플 대 삼성전자의 싸움이었는데 이번 소송은 성격 자체가 애플 대 삼성, 물론 이 소송 당사자는 애플과 삼성이지만 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애플 대 삼성이 아니라 애플 대 구글의 싸움에 가깝다고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OS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애플이 문제를 삼았던 특허가 예. 삼성 제품만 들어있는 기능들이 아니라 모든 안드로이드 폰에 다 들어있는 그런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네. 애플이 이번에 문제를 삼고 나온 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아니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문제 삼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싸움은 엄밀하게 말하면 애플 대 삼성이 아니라 애플 대 안드로이드 진영, 어떻게 보면 애플 대 구글의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삼성 오늘 그 변론은 아니죠. 오늘 심리에서 삼성 측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삼성 제품의 소프트웨어들은 이게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플은 이 구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시장에서 이런 거를 법정에서 얻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 싸움은 1차 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훨씬 더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굉장히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애플은 삼성전자한테 20억 달러 내놓으라고 하고 삼성은 700만 달러를 네.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애플은 이건 삼성의 고도의 또 전략이다. 특허를 요구하면서 굉장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전체 특허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다. 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하는데요. 네. 아무튼 뭐 이거 지금 예상컨대 한 3, 4개월 지나면은 이제 배심원 판결이 나올 것이고요. 네. 배심원 판결 같은 경우에 1차 배심원 판결은 사실 뭐 거의 애플한테 완승을 안겨줬죠. 미국 예. 배심원들이. 그래서 앞마당 판결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싸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 미국 기업 애플 대 구글의 싸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배심원들이 이번엔 또 누구의 손을 어떻게 들어줄지 이것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네.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굉장히 높죠. 거의 네. 뭐 한 70%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게 이제 격차가 아마 더 벌어졌다고 최근에 본 것 같아요. 네, iOS랑 네. 그러니까 네. 좀 수세에 몰린 애플의 좀 바락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애플로서는 네. 어쨌든 거기는 자체 OS에다 자체 폰 전략을 네. 쓰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만든 OS를 모든 스마트폰에 심고 싶어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애플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애플 제품만 써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중적인 자세를 갖게 돼요. 이런 소송전을 보면은 네. 그래도 또 이제 그 애국적인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 휩싸이다가도 네. 제가 쓰고 있는 게 또 애플폰이다 보니까 예. 뭐가 이길까, 뭐가 잘못됐을까 뭐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예. 애플이 가장 고전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네. 네. 애플한테 뭐 좀 받아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윈도우 XP 서비스 지원이 8일 날 끝나잖아요. 네네. 네.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기자간담회를 열고 뭐 설명을 했다고 하던데. 네,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상위 버전, 뭐 윈도우 8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공짜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돈 내고 돈 주고 사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 근데 이거 돈 주고 사는 것도 사는 거고 이 컴퓨터가 아주 오래된 구형 컴퓨터일 경우에는 네. 컴퓨터 자체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럴 경우에 네.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그냥 XP 그대로 쓰면 안 되냐? 네. 정말 이거 그냥 쓰면은 어떤 큰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보안 장치가 없으면 예를 아니까 집에 네. 화재 경보기가 없으면 정말로 불이 나는 거냐 누가 그걸로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보안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장담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 모든 컴퓨터가 뭐 세계 모든 컴퓨터가
윈도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때 이 OS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이 느껴지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네요. PC는 마이크로소프트, 네. 휴대폰은 모바일은 예, 예. 구글. 뭐, OS를 잡는 기업이 세계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데요. 네. 개별 소비세의 과세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했죠? 예, 개별 예. 소비세라는 건 이제 주로 사치품에 네. 부과가 되는 건데요. 지금은 과거에는 TV에도 부과가 됐는데 TV가 사치품이던 시절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골프장, 그다음에 카지노, 명품백 뭐 이런 건데 이건 계속 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또 쭉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아마 또 고가의 제품들에게는 부과가 되는 방향 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어보려는 그런 의도 같기도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아,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금 문제 방금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세계적인 해외 기업들 이 기업들의 세금을 피하는 회피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 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와 웹사이트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류현진 선수 많이들 좋아하시죠? 미국 세법에 따라서 미국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의 세금 체계와 달라서 연봉의 상당액을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기부나 사회활동으로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조금 줄인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 연봉을 줄여서 신고를 한다거나 세금을 덜 낼 길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계적인 IT 기업들 뭐 선수로 치자면은 미국 리그, 유럽 리그, 한국 리그 다 뛰고 연봉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세금은 조금밖에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영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는데 세금을 적게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글로벌 기업들의 얄미운 절세, 또 조세 회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 구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보면은 정말 네. 조세 회피랑 같이 연결돼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들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걸까요? 아마 그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머리가 좋은 변호사나 네. 또 그 회계사 등을 이용해서 예. 어떻게 하면 가장 세금을 덜 낼 수 있는가 그 머리를 늘 짜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식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조세 회피나 네. 어떻게 보면 탈세에 가까운 그러한 것들을 네.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중심에 예. 예, 조세 피난처가 있지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업체들이 자기들은 절세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네. 거의 탈세에 가까운 그런 네, 그렇죠. 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 예. 이런 기업들 어디 어디가 있나요?
현재 구글, 뭐 애플, 그다음에 IT 기업, 예? 그다음에 통신업체들, 네. 뭐 무슨 무슨 텔레콤 하는 이 통신업체들이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과세 시스템은 제조업이나 판매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 거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IT 기업이나 통신 기업들은 굳이 한국의 과세 거점, 즉 지점이나 현지 법인을 만들지 않고서도 예.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죠. 예를 들면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라고 하는 조세 피난처를 이용을 해서 한국과 직접 거래를 합니다. 예.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예, 기술적인 테크닉을 이용해서 절세나 공격적인 조세피가 현재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예. 우리 세법 체계가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지만 이런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IT 기업, 이런 통신 기업한테는 또 허술한 점이 네. 많은데 예. 그 점을 잘 이용을 하고 있다.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얄밉게도 잘 이용하고 예.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그리고 네. 더 버는 사람들이 더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조세 정의잖아요. 네. 근데 더 버는데 덜 내니까 얄미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유능한 변호사, 유능한 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더 세금을 덜 내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월급장이처럼 뭐 그럴 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내라는 대로 내다 보니까 네. 상대적인 형평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쫙 들어오는 게 정말 네. 뭐 구글 같은 경우에 서버를 해외에다 둘 수도 있고 법인을 네. 그쪽에다가 세우고 서비스를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IT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 예. 네. 그리고서 예. 네, 말씀하시죠. 이 그래서 이쪽에서 올린 수익이라고 해도 그쪽으로 가져가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예 구글 같은 데는 아예 내놓고 네. 원래 회사 자체를 조세 피난처에다가 예, 세워둡니다. 아, 네. 그런데 그게 미국 상법이나 미국 헌법, 미국 세법에 위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기업 설립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나라 같으면 뭐 도리상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은 그런 게 잘 통하지 않는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골치가 아픈 것 같더라고요. 법인세율을 네. 낮춰달라고 공화당 쪽이 요구를 하니까 실제로 네. 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 생각은 법인세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네. 미국이 너무 세율이 높다. 그렇게 좀 낮춰달라. 그러면 네. 우리가 굳이 밖으로 안 나가겠지 않겠느냐 하는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미국의 대다수의 업체들은 제조업 상당수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일부 IT 기업을 위해서 법인세 세율을 낮춰준다. 이건 또 오바마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조세 회피처요. 텍스 헤이븐이라고 네. 불리는데 뭐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이런 데가 좀 알려져는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네.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번 이익을 조세 피난처 자체가 미국보다 세율이 낮고요. 미국이나 네. 우리나라보다. 예. 또 금융 실명제도 없고요. 예. 또 조세 피난처는 조세 피난처 안에서 얻은 소득은 뭐 정상 세율로 과세를 하지만 조세 피난처 기업이 밖에서 얻은 소득은 또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네. 또는 하더라도 굉장히 낮게 과세를 합니다. 우리 그 론스타 같은 경우가 예. 미국계 기업인데 굳이 벨기에라고 하는 지역을 우회해서 한국에 투자를 했던 것이 아주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OECD라든지 미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안 되겠다. 예. 예를 들면 휴대폰 같으면 휴대폰을 만든 나라가 A라는 나라가 있고 네. 그 A라는 나라의 휴대폰의 기술을 판매하는 B라는 나라가 있을 거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C라는 나라는 판매를 하는 나라가 있고 네 번째는 뭐 그 물건을 실제로 사는 나라 하나 둘 셋 네 가지 나라가 공통적으로 이게 인발브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의 이익이 나올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체 이익이 뭐 1조가 나왔다. 예.
부을 같은데 그러면은 나누기 4를 하자는 거죠. 각 나라마다 나눠가지고 과세를 하자. 네. 지금 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영어로 BEPS라고 합니다. B, E, P, S 이런 과세 시스템을 하자. 예. 예. 이게 현재 논의 중이 되고 있는데 네. 2015년도부터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세 피난체인데 이익을 많이 남겨두어도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예. 조세 피난체 이익을 남겨두었지만 우리는 세법상 과세한다. 이렇게 좀 양해를, 양해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조세 피난체는 나름대로 또 반발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안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그 네 개로 나눠서, 다 과세를 하자라는 그런 건 OECD 회원국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OECD 회원국에만 적용되고 네. 조세 피난처는 OECD 회원국이나 아니죠. 그렇죠. 예. 아닌데 그렇게 서로 약속은 지금 하고 있는 단계 같이 보입니다만은 네. 아마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시점에 가면 그러면 누가 더 얼마를 어떻게 더 가져가야 될 것인가 예. 여기까지 보는 자 각 나라마다 이해가 틀리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스타벅스하고 막 싸워가지고 세금을 더 뭐 받아냈다 뭐 이런 외신 기사도 좀 본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팀쿡 CEO가 작년에 아예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 때문에 그 청문회에 갔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네네. 네. 예. 왜 그러냐? 네. 애플이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모두 다 우리는 미국 법에 따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우리 법에 따라서 했는데 왜 자꾸 문제 삼느냐? 예. 정 우리가 나가는 꼴이 싫으면 네. 미국 법을 좀 완화를 시켜서 네.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쿨 만들어주면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것은 뭐 기업의 입장인 것 같고요. 세금을 예. 내는 쪽이 이렇게 갑인 거는 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네. 왜냐하면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IT 기업의 특성상 네. 굳이 미국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니까 그 본사가 그 쿠퍼티노에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주. 네. 거기에다가 네. 자금을 두지 않고 세율이 싼 네. 네바다주에다가 또 자금을 다 돌려놓기도 한다 그러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아일랜드 이런 데에도 법인이 다 있잖아요. 네, 아주 예. 전형적인 그 루트가 있잖아요. 네, 네. 미국이 가장 조세 피난처예요. 보면은 미국이 네바다주 같은 데가 네. 사실은 사막에 있으니까 누가 그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으로 유인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바다주에다가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예. 아일랜드로 건너가든지 또 네덜란드로 건너가든지 거기서 여러 가지 회사를 쭉 만들어서 그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다시 이익은 또 어디쯤 와 있는 거니? 미국 바로 밑에는 범위다. 그리고 네. 또 금융이 또 강점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몇 번이 몇 바퀴 돌다 보면은 미국 국세청에서 도대체 이게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가를 잘 알지 못하죠. 네. 그 대신 구글 같은 데는 어차피 미국의 본사가 돈을 가지고 있으나 네. 아일랜드 자회사가 있으나 뭐 버뮤다의 손자 회사가 돈이 있으나 어차피 자기 식구끼리 다 가지고 있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돈을 안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안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예. 애원을 했죠. 제발 네. 좀 가지고 들어와라. 예. 아, 제발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법으로 처벌도 하지 않고 네. 세율도 반절총도 낮춰주겠다 하는 특별법까지 마련을 했죠. 2004년도에 했습니다. 네. 그래도 안 들어오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잘 내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입니다. 네. 유럽에서는 미국하고 달리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영 어떻게 보면 방송료로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버릇이 없거든요. 네. 세금은 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자국에서 외국으로 돈이 나가거나 사용료가 나가거나 네. 두 번째는 그 회사의 기술을 자국 내에서 이용을 하거나 네. 세 번째는 그 외국 회사의 지점이 자국에 있거나 예. 요 세 가지가 그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과세를 하는 나라가 있고 네. 두 가지 모두 다 있어야 과세를 하는 나라가 있는데 OECD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과세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프랑스 같은 데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지점이 없이 구글 네네. 아일랜드가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 세법에 특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니다. 인터넷 기술 특성상 굳이 프랑스에 지점을 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구글 택스를 만들어가지고 네. 설사 구글이 프랑스 안에 지점이 없다 할 때 우리는 과세한다 해서 과세를 해버렸죠. 아, 프랑스에 그렇게 과세를 했고요. 아, 과세를 하죠. 프랑스를 하는 걸 가만히 본 옆 동네 독일도 과세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요? 영국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작 구글은 왜 그러냐. 하지만 과세 주권은 그 나라 정부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과세하겠다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예.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OECD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가 OECD 회원국일 따름이지 네. 우리나라의 과세 주권은 어차피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근사해서 우리나라가 구글이나 뭐 예. 우리나라 네이버나 나우미 뭐 불같이 이렇게 파워풀은 집단도 아니고 네. 어차피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글보다 굉장히 아직은 미약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다면 과세 관점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좀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네. 정말로 그 야성을 찾아서 네, 네. 과세를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확인을 해주신 것 같고. 예, 눈치를 예. 본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뭐 법을 좀 바꾸거나 하는 방법을 취해야겠네요. 아, 당연하죠. 법을 새로 만들든지, 예. 아니면 법 해석을 약간 고쳐서 하든지, 예. 뭐, 우리나라에 실질 과세 원칙이 있으니까, 네. 저는 얼마든지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릇을 고쳐줄 수 있는 법 개정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예. 그러신 세제는 그렇게 강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서민층은 그건 지도로 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겠죠. 제도로 알겠습니다. 하는 입장에서 체제가 예. 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YTNFM 김인경의 생생경제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시간입니다. 지금 봄을 맞아서 대청소가 한창이죠. 청소하고 나면은 쓰레기가 한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잡동사니를 끌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버릴 잡동사니들을 재활용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분류해서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재활용은 참 잘해야지 환경에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 살림의 박미정 센터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재활용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는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네. 재활용 분류가. 예.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런 거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잘못 네. 분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소비자가 이거를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차라리 뭐 병 용기나 포장재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게 좀 조금 더 이게 사실은 프로세스, 쓰레기 처리의 프로세스를 좀 간소화하는 문제는 지금 보험 약관을 간소화한다서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간소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원래 제품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네. 팔고 나면 끝이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로고가 찍힌 뭐 쓰레기가 돌아다닌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생산자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쓰레기의 문제, 좀 폐기되는 문제, 사서 쓰다가 이렇게 폐기하는 문제들은 소비자 책임이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더 예쁘게 잘 팔려고 이제 불필요한 포장재가 과도하게 쓰인다든지. 예. 쓰레기 문제가 너무 이제 지금 환경 파괴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생산자가 제품을 사용한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의 범위를 좀 확대시키자라는 취지의 제도가 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영문 약자로 EPR 제도라고 합니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되게 좋죠. 만든 사람 챙겨라. 네. 예. 괜찮은 제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재활용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예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이거를 조금 아무래도 그 책임이 생산자에게 전가되다 보니까 네. 좀 부피도 줄이려고 할 거고 거기 비용을 좀 덜 들이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기도 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더 이제 힘써라라고 의무를 부과한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이런 법적 의무는 비록 생산자에게 있기는 하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소비자가 우리 힘들게 분류하듯이 소비자도 해야 될 네. 일이 있고요. 예. 예, 지자체가 담당하는 일들, 그다음에 생산자가 해야 되는 일, 정부가 담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거는 보니까, 그러면은 다른 네. 나라에서는 되고 있는 제도인가요? 예, 독일, 프랑스, 영국, 체코, 헝가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하고 있고 호주나 네. 뉴질랜드 쪽, 뭐 남미 쪽 다 확대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도입하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1992년에 네. 이제 아실 거예요. 금속 캔, 유리병 같은 것들은 재활용이 되고 폐기물 예치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서 예. 예전에 공병 수거 같은 거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예 개인도 병 모아서 어디 갖다 네네. 주면 예. 돈을 받았는데 이게 애초에 소비자들에게 예치금이 부과가 됐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를 폐기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니까 이걸 예치금처럼 이렇게 받아놨다가 이걸 폐기하는 데 쓰겠다라는 식의 예치금 제도였던 거죠. 네. 그리고 현행 우리가 열심히 재활용하는 그 현행의 재활용 제도는 2003년에 이제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업체가 그 재활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 재활용에 투입되는 비용 이상까지도 납부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훨씬 강화가 되었어요. 근데 재활용 대상 품목이 되게 다양한데요. 네. 예전에는 공병이라든가 이런 플라스틱처럼 제품의 포장재 쪽에 국한이 되었었다면 지금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같은 이런 복합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네. 재활용 폐기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교체를 하니까요. 예. 예, 워낙 좀 많이 교체 주기가 좀 빨라지기도 했고요. 네. 이게 점차 뭐 2004년에 형광등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류 2005년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이렇게 시대별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제품들이 이제 속속 그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편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최근에 한번 뉴스가 나왔던 것은 이제 딱풀이나 강력 접착제 같은 그런 물품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수영모자 같이 이런 뭐 필기구 케이스, 방향제, 페인트통, 담배 완구류, 자동차 용품처럼 네. 이게 약간 좀 환경에 그냥 버려지면 유독성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까지 점차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센터장님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이런 품목들을 네. 우리가 재활용해서 분류를 해놓기는 하는데 생산자들이 네.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운영 상황을 좀 일반인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지난 10년 동안 이제 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재활용 사업 공제 조합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제품이나 포장재별로 이제 난립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제품을 생산할 때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공제 조합, 뭐 병이면은 유리병 공제 조합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 가입을 함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되게 과다하게 중복 지출이 되어 왔다라는 문제제기가 좀 있어 왔고요. 네. 또 의무 생산자가 개별 재활용 업체에 위탁해서 재활용하는 개별 위탁 방법이다 보니까 재활용 사업자 간에 서로 경쟁을 해서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예.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재활용 분담금에 비해 최대 30%까지 낮은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약간 갑을 관계 같은 게 형성이 네. 되더라. 예. 그러면은 만약에 단가를 낮게 체결하다 보면은 재활용 일 자체를 조금 사람을 줄인다든지 하는 식의 좀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세 재활용 업체들의 생산성이 계속 악화되는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 네네.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좀 개선하려면은 어떻게 가야지 될까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 EPR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난립되어 있는 그 6개 포장재 재활용 공제조합을 하나로 통일을 하고 네.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새로운 공제조합, 재활용 공제조합을 출범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업계 전체가 공동회수와 공동처리 방식을 통해서 재활용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재활용 사업자의 재활용 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뭐 유통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고 네. 이런 거를 이제 자원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회수하고 선별하는 그런 업체들, 그다음 예. 재활용 업체들 간의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문제, 이런 유통상의 문제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이네요. 왜냐, 소비자들이 네. 아무리 열심히 분류를 해도 예. 결국은 쓰레기 재활용 문제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안 되고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소비자들도 반드시 좀 프로세스적으로 알고 네.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예, 생생경제 지금 3부를 이제 곧 시작을 하는데요. 벽산건설 파산으로 본 국내 건설업계 위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